우리는 살면서 인간에게서 불쾌감을 느낄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조롱과 비아냥을 들을 때인데요. 이때 마음 상태에 따라 당황스럽거나 심한 경우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하는 사람의 심리와 이런 조롱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겪기 쉬운 함정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는데요. 더불어 이런 조롱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조롱을 당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조롱을 당하게 되나요? 그건 우리가 무언가 시도를 하거나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때이죠. 그런데 사람인 이상 우리는 끝없이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또 하고픈 것을 하는 모든 활동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이고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곧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또 그게 단지 좋거나 재밌어서 하면서도 그것이 남들에게 평가를 받게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누군가로부터 뜻하지 않은 조롱을 받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한 것들이 우리 자신이 저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숨바꼭질하던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비슷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우리의 모습을 내보이거나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닌데 벌거벗은 우리는 숨겨둔 채 무언가를 한 것인데 조롱을 당했을 때는 마치 벌거벗고 숨은 어린아이의 우리 자신이 발견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조롱당하는 사람에 동조하거나 흔들려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저평가시키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또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를 조롱한 상대와 맞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싸우지는 않더라도 싸우고자 하는 욕구 충동은 강하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우리만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벌거벗은 어린아이의 자아에서도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실제 제 마음에서 일어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는 통찰로 우리가 우리를 조롱하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조롱하고 남이 한 것에 대해 불평하길 좋아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급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자체 혹은 다른 사람의 활동을 마치 오직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생각하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성급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활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같죠.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에게 그토록 가혹할 수 있는 것은 쓸만한 상대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쓸만하다 싶은 상대가 마치 하늘에서 자신을 위해 내려준 포상이나 선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용하고 착취해도 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비아냥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한 자격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야는 답이 안 나올 만큼 좁은데 그 좁은 시야로 상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불평하고
깎아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야, 별거 아니네. 하, 정말 형편없다. 왜 이렇게 구리지? 더럽게 쓸데없는 짓하네. 등등의 말들은 사람이나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단면만 보고 정면만 보고 그것도 아주 짧게 대충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쉽게 내뱉는 식견없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보고 있는 그림이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대하고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심미안이 없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장은 이게 별로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 문득 떠올랐을 때 괜찮은 게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을 조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당장은 그 가치를 못 느끼고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이게 뭔 느낌인지 모르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았을 때, 다시 생각났을 때 그것의 쓸모가 떠올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 노래가 10년이 지나 이렇게 좋은 노래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섣불리 불평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 어느 날 떠올랐을 때 그게 그 의미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아냥대며 불평만 내뱉는다는 것은 일단 성격이 급해서 바로바로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것만 즉흥적으로 힐끗대지 이 세상에 자신 외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시간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롱을 하고 비아냥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자기 1인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짧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느끼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이 세상의 전부인 양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란 사람은 결코 당신을 함부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당신을 즉각적으로, 즉석으로 당신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한심스럽게 쳐다보고 불평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일들은 모두 생각이 짧은 사람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만 마시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불평하고 당신을 깎아내릴 때 맞서 싸우는 것은 시야가 좁은 사람들보다 더 좁은 시야로 뛰어드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블랙홀처럼 느껴져서 맞서 싸우고픈 충동을 느끼게 되지만 이는 엄연한 착각입니다. 이들의 시야야말로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오직 주변은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성급하게 내달리는 좁은 시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위를 살필 능력이 없어 앞만 보며 내달리기 때문에 성급하고 또 자세히 볼 능력도 없고 항상 쫓기듯 살아갑니다. 성질이 급하고 일단 내달려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모든 걸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그저 잘 차려진 만찬이 있으면 그것이 오직 자신의 1인용 식사인 줄 알고 겁없이 내달렸다가 그 만찬을 얻고 마는 불청객인 것입니다. 이런 불청객을 인생에서 만났을 때에는 같이 시야를 좁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야를 더 넓힐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조롱을 당하거나 비아냥을 당했다는 것은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무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여름 방충망에 모기들이 몰려들듯 당신을 향해 조롱과 비아냥대기를 좋아하는 시야가 좁은 이들이
붙더라도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당신의 시야를 더 넓혀서 당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힌 당신은 시야를 넓힘으로써 당신이 마주할 기회와 사람들을 더 넓히고 당신의 다각도로 해석하게 만들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당신의 진가를 알아볼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로 살면서 오직 우물 안에서 반복되는 하늘의 날씨만을 보며 불평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조롱과 비아냥의 본모습을 깨닫게 된 당신은 시야를 넓히며 당신의 값어치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은 당장에는 누군가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매우 하찮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든 재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서 또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사람의 말에 당신 스스로를 가두어 당신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조롱은 그 자체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당신의 활동과는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